대구 광역시 북구의 한 공장.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알루미늄 주방용품을 만드는 업체고, 냄비부터 시작해서 100% 알루미늄만 된 제품으로 만들고 있고. 알루미늄 주방용품은 양은 그릇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렴할 뿐 아니라 열 전도율이 높고 가벼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양은 그릇의 재료인 알루미늄판. 제품 만드는 제일 첫 공정, 유착이라고 알루미늄 표면에다가 기름 칠하는데. 알루미늄판 제작이 고열에서 이루어져 표면이 건조한 상태라 윤활유를 묻혀줘야 합니다. 이게 기름 부분이 돌아가면서 일단 판에 묻는 거지. 겉면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프레스 작업 중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심할 경우엔 판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작업은 공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냄비 맞아요. 냄비 2기짜리 냄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기의 냄비라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나는 갖다 이걸 많은 기자예요. 동그랗게. 아, 많아지는 거. 예, 예, 많아지는 거. 양은 그릇 제작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공장 한켠에 다른 작업자는 열심히 손잡이를 부착하는 작업 중입니다. 시야가 딱딱 맞아야겠어요. 딱딱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다 이리 빨아보면, 네. 여기 넓으면 여기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게 막 짜증나고, 입이 잘 안 잡게는. 손잡이는 중심이 안 맞으면 사용하기 불편해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만 다는 거는 한 2,000개 하고요. 그러나 양쪽에 손잡이 다는 거는 한 하루에 한 1,200개. 못을 박는 기계의 압력이 2톤 정도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와 눈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완성된 냄비를 볼 땐 참 보람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표면 처리 공정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물 속에 약품을 풀고 일정 시간 동안 양은 제품을 넣어 표면을 코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요. 머리가 빠질까 봐 꼭꼭 잘 그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 약물에 빠져서 안 돼요. 네, 그럼 물건 못 쓰다. 약품을 넣은 물 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물건을 버릴 수 있어 간단하게 매달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빼빗긴다 그래서. 때 안 빼기면 얼룩이 낮아가지고 물건이 엉망이지. 표면 처리하는데 엉망이지. 표면 처리 과정은 제품에 따라 횟수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총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약품을 넣은 물 속에서 코팅한 후에 3번을 반복해 세척해줍니다. 그래야 불순물이나 얼룩 없는 깨끗한 제품이 나온다는군요. 한 90도, 90도. 온도가 올라가야 이게 그 노랗게 먹는다 그렇게. 온도 안 올라가면 안 돼. 표면 처리가 끝난 냄비의 다음 코스는 도색 과정인데요. 은색 냄비가 순식간에 우리가 많이 보던 익숙한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계속 노란 걸 넣어요, 양은 냄비는. 이유가 노란색.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옛날부터 이거는 노랗게 다 나오대요. 양은 냄비의 노란 도색은 향수를 자극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만 표면 처리 과정은 알루미늄의 부식을 방지해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용도입니다. 물건 자체가 더 단단하게 되잖아. 막이 빗기 때문에. 공정이 달아가지고 저게 씻어가지고 요 피박해가지고 네 번 다른 것까지 다 그치. 표면 처리와 도색이 끝난 냄비를 작업자가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여기 말려야 이쁘게 잘 나오니까. 상온에서 말리면 제품의 표면에 물자국이 남는다는데요. 그래서 150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11m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건조를 해줍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털어서 수분을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수분을 빼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물이 덜 많으면 습기가 채가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버리거든요. 완성된 제품을 포장 중인 작업자. 최근 몇 년 사이 복고가 유행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양은 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소수 안 되는데 일은 얼마나 많네. 쌍기 비지떡이 아니야. 또 다른 작업장에선 밥상 제작이 한창입니다. 알루미늄을 프레스 성형 기계에 넣고 찍어내는데요. 양은 밥상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해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이라네요. 뭔가 모양이 나왔잖아. 성형이 끝나고 다음 과정은 상판에 그림을 찍어내는 공정입니다. 역시 양은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거 바람 어떻게 아, 이거 뜨거워요? 네. 안 더우세요? 몇백도예요 이게? 지금 190도예요. 선풍기 요즘 같은 여름엔 200도 가까이 되는 기계 앞에 앉아 작업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전사지 위에 양은 상판을 올리고 10초 정도 눌러주면 선명하게 무늬가 찍혀 나옵니다. 한 장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뭐 이 색깔이 안 나와요. 무늬를 찍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른 작업자가 상을 들고 이동하는데요. 상 위에 다리를 설치할 구멍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무늬 요거 감 요. 아 무늬 보고. 네, 무늬 보고 그래 맞다가. 그러고 요거 분명해요. 살짝 붙여놓고. 이것도 이래가 이제 구멍 뚫어가. 조용조용한 발도 다르죠. 간단하게 한두 공정만에 끝나는 때문에. 50년 경력의 숙련된 작업자가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냅니다. 드디어 밥상 제작의 마지막 과정. 다리 부착입니다. 기계 위에 다리를 올리고 뚫어놓은 구멍에 알루미늄 못을 채운 후 기계로 눌러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망치로 다 두드렸어요. 한 개 한 개. 이걸 이제 상을 요리 엎어놓고 요 밑에게 철을 갖다 놓고 쎄. 그래갖고 망치를 다 네 개를 다 두드려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로 개발한 거지. 힘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못을 작업이 끝날 때마다 다음 상위에 쏟아놓습니다. 줄라고 하면 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덜을 붙는 거지. 그다가. 여러 명의 작업자가 고생한 끝에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매력적인 양은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고된 오전 일과를 끝내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시간이면 항상 출출해지는데요. 이때 자주 먹는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양은 냄비와 라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맨날 이거 라면, 양은, 된장도 양은, 전부 다 우리는 뭐 해도 이거 다 하지. 열 전도율이 높은 양은답게 꽤 많은 양의 물인데도 금세 끓습니다. 서둘러 라면을 넣는 작업자.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빨리 끓고. 드디어 무겁잖아요, 그죠? 가볍고. 짧은 시간에 강한 불로 양은 냄비에서 끓여내는 라면은 맛이 정말 인품이라는 겁니다. 빨리와, 돌 안 줘도 이제 다 익었다. 나빠져야지. 아, 라면이 꼬들꼬들 맛있게 익었는데요. 그릇에 담는 손이 바빠집니다. 작업 중 직접 만든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라면은 자주 먹어도 질리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 저도 끝나고 라면 끓여 먹어야겠어요. 일하다 먹으면 엄청 맛있지. 막 넘어. 원래 라면은 이 양은에 이거 쓰다가 더러움 야장 깨가 가라가 집 갖고 싸서 묵대가 간지라이가 빵으로 하면 또 떼어가 쓰고 다 그랬지 뭐.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허기와 피로를 털어내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알루미늄 판이 굉장히 큰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이 물건이 여기 설치되는 거예요, 한 장이.
대형 솥은 생산 과정이 가장 까다로운 제품인데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만들어도 채 500개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형 그릇 모양으로 1차 성형을 마친 제품들이 다음 공정을 위해 옮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성형에 들어갑니다. 이만큼 기쁘게 못 찍으니까 1차 열을 찍어가 2차로 저래 기쁘게 찍는 거래. 두 번째 과정은 솥의 높이를 올리고 바닥 부분은 둥글게 굴려주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프레스 성형 기계에 넣기 전 먼저 작업자가 에어건을 활용해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냅니다. 알루미늄이 예를 들면 조그마한 모자라도 하나 붙어버리면 나중에 제품 불량이 발생하고 힘들게 만들어가 불량 나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양은 공장엔 알루미늄 먼지들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세척을 해줘야 불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프레스 공정. 이번엔 솥 특유의 모양이 나오도록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드로잉 하는 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정을 거쳐서 반대로도 찍었다가 반대로도 찍었다가 해서 결국 마지막 모형이 나오도록 총 네 번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솥은 양은 제품 중 가장 많은 프레스 성형 과정을 거치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만들기도 힘이 듭니다. 마지막 공정은 금형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잘못 맞춰봐, 제품이 안 나오니까. 제품이 잘 나오는 거죠. 금형 설치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배타량 작업자가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금형 무게가 상당하죠. 500kg. 500kg예요? 큰 거는, 네. 큰 거는 1000kg 넘는 거죠. 한도 넘는 거죠. 무거울 뿐더러 교체하는 시간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자체에서 계속 다 하죠. 아,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고민만 한다고 하죠. 현재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형 개수만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금형이 종류별로 있다고 보시면 드디어 금형 교체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성형 과정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부분이 바뀐 걸까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 이 솥 제품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그래요. 솥 하나의 무게가 5kg. 한 번에 3개에서 4개씩 겹쳐 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오래 해놓으면 오래 익어요.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다음 작업은 연마 공정. 작업자가 솥 안쪽에 손을 대니 껍질을 벗기듯 알루미늄이 벗겨져 나옵니다. 성형 수술을 하는 거지. 전체 표면을 다 갈아내야죠. 전체 표면? 네, 다 깎아내야죠. 손을 만져보면 불통불통하다고. 아, 그 만지면은 이제 좋게. 네. 그래, 이렇게 따라 나오면 사람이 느끼는 거지. 거기에 따라가도 팔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연마를 하는 도구가 있다는데요. 다이아몬드 칼입니다. 다 다르지. 네, 여기에 맞게끔 가는 게 기초죠. 다이아몬드 칼을 들고 솥의 표면을 일정한 두께로 섬세하게 깎아내면 마치 알루미늄 실이 뽑혀 나오는 것처럼 표면이 벗겨져 나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대입니다, 이거. 대이요? 네. 이거 얼굴에 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요령. 요령이야. 그래서 연마 작업은 보통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신다네요. 표면을 깎아내는 연마 공정을 마치니 솥이 반짝반짝 예쁘게 은빛을 띕니다. 다시 표면 처리실입니다. 줄줄이 한 번에 엮고 자동 라인에 넣던 냄비와는 다르게 솥은 작업자가 하나씩 약품을 희석한 물 속에 일일이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하면 자동으로 하면 여기 다 흠집이 생겨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나도 자동으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 작업자가 솥을 걸어놓은 고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뭘 체크하는 걸까요? 전기가 통하면 여 그때 표면에 피막이 된다고 막이 핀다고. 표면 코팅이 잘 되기 위해서는 35도씨 정도 되는 약분물에 8분 동안 담가둬야 합니다. 솥은 크기가 크다 보니 세척도 다른 제품에 비해 힘이 많이 듭니다. 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양물이? 아, 그럼 뭐 부엌에 물건이. 세척한 솥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안 깔고 비벼보면 여기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면은 물이 기울면서 안 생기거든요. 경험으로 터득한 요령입니다. 건조 작업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 왔다 갔다가 피막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 색깔이가 하얗게. 그걸 닦았으니까 이제 방을 내가 피막을 해야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생산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 하루 생산량은 2,500개. 주문량을 맞추려면 온종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 만들고 있는 것은 업소용 초대형 국통입니다. 납작한 그릇을 기계에 넣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이가 늘어납니다. 좌우조화를 이 사람 힘으로 그냥 했어. 기계가 하는 거예요? 네. 일하는 사람은 힘이만 일하겠어. 힘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부 이제 나이 먹고 손 나쁘고 이래가 일꾼이 없어. 양은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조 과정의 상당 부분 기계화됐습니다. 우리는 전부 큽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 기계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작업자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많아 일이 고됩니다. 여기 손가락이 세 개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래. 나는 내가 이걸 평생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오고 안 했으면 좋았는 생각인데 지가 또 뭐 아버지 이때까지 해놨는 거 보니까 지가 한락하이. 고맙게도 10년 전부터 아들과 딸 모두 아버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시는 걸 봤으니까 하여튼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두 분 다 대단하시고. 일은 어렵지만 다른 일이라고 안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네. 출하 차량이 공장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자가 솥을 하나씩 차에 싣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옮기면 빠른데 왜 굳이 하나씩 옮기는 걸까요? 물건끼리 부딪히면 미쳐나. 오늘 출하되는 제품 종류만 다섯 가지. 개수로는 850개나 되다 보니 상차 시간만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전라도 군산 쪽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더 좋아져서 이 차 큰데 꽉꽉 채워서 갔으면 좋겠어요.